무한한 상상? 발명? 스티븐 잡슨의 생각? 디아나의 환상적인 스케이팅? 창의성은? 잠시만요. 창의성이요? 이 학생들에게 한번 물어볼까요? 틀어박힌 것보다는 또 자기 나름대로 어떤 익숙해 있었던 그런 것보다는 새로운 것에 대한 도전, 이라고 창의성이라고 볼 수가 있죠. 네. 올해 첫 번째로 열리는 창의 공학교구 콘텐츠 경진대회는 바로 이러한 창의력을 테스트하는 그런 경진대회라고 볼 수 있습니다. 지식경제부가 후원을 하고 대한민국 최고의 석학들로 구성된 한국공학한림원과 서울대학교 공과대학이 공동으로 주최하는 본 대회는 전국에서 113명이 응모를 했습니다. 이 중에서 10개 팀 30명이 본선에 진출했습니다. 전국에 있는 우수한 학생들과 치열하게 경쟁을 하면서 본인들의 한계가 어디까지인지 하는 것들을 알게 되고 더할 나위 없는 그런 성취감을 앞으로 느끼게 됩니다. 남과는 다른 무한한 상상력으로 이 대회를 마음껏 즐겨주시기 바랍니다. 잘하겠습니다. 파이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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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인정하겠습니다. 파이팅! 이전에 볼 수 없었던 그런 어떤 무언가를 머릿속에서 생산 제가 이거 다 끼웠습니다. 그냥 이게 완성해서 설까 걱정이 조금 속임하면 저희가 1등이죠. 이론을 바탕으로 해서 사람들이 쉽게 와닿을 수 있게 만드는 게 창의력이라고 생각하는 거죠. 아니요, 제대로. 핀볼 같은 거 할 때 이렇게 실질적으로 이렇게 교구화 시켜서 아이들이 놀이를 하면서 즐기면서 동시에 CF의 복잡한 원리. 손이나 물체 같은 거를 감지해서 저게 열렸다가 그게 없어지면 되지. 아, 착해. 왜 이러지? 잠시만요. 피아노를 조금 단순화시켜서 지뢰의 원리 그 풍력 발전기랑 그 네. 태형열 발전하는 거랑 같이 거중기 돌의 원리를 이용한 거중기인데요. 자기 부상 열차를 단순 전자기 유도 현상 그거는 원심력 탈수기인데요. 모두 전자기력이라는 걸 배우는데 창의력은 맨 땅의 헤딩이다. 막 일단 부딪혀서 뭔가 뜯어보고 이렇게 뭐 만든다는 그런 성취감과 애들이랑 같이 하니까 선생님과 같이 하니까 더 재밌는 것 같아요. 그냥 최선을 다했으니까 그만큼 결과가 나왔으면 좋겠어요. 이룰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된 것 같아서 너무 기쁩니다. 앞으로 제 꿈이 공대 가는 건데 공대 가는데 한 걸음 더 다가선 것 같아서 매우 기분이 좋습니다. 창의성은 뭐라고 생각해요? 창의성이요? 창의성은 창의력이라는 거는 제가 생각하는 창의력은요 제가 생각하는 창의란요. 저는 창의성이란 게 제가 생각하는 창의성이란 제가 생각하는 창의성은 창의성은요. 창의성
너무 화려한데.